네, 오늘 장 랭킹 5 시작할 시간이고요. 레모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바로 열어서 추가적인 이야기 들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저희가 좀 크게 묶어봤습니다. 인프라 투자. 그런데 오늘 세부적인 키워드를 잡는다면 우크라이나 재건일 것 같습니다. 자, 일단 단기적인 이슈가 지금 시점이 나왔잖아요. 우크라이나 네. 외교 차관이 다음 주 초에 우리나라를 와서 관련 이야기를 한다. 이 이야기가 나온 이후에 오늘 오후장 대응이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특히 만약에 담으셨다가 시초가에 만약에 실현을 못하셨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에 대한 질문부터 대표님 드려볼게요. 네, 이 얘기 나올 때마다 움직이는 섹터죠. 맞아요. 네, 근데 이거는 그냥 기대감이고요. 네. 다시 강조드리지만 전쟁이 끝나야 재건합니다. 그렇죠. 포탄 떨어지는데 가서 무슨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다시 해야 되는데요, 그러면. 예, 또 두 번, 세 번 하게요? 그러니까요. 네, 이거는 말이 안 되고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변화에 대한, 그러니까 즉, 지금 제가 보기엔 중국 경기 부양과 더 연결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맞지 않나 생각이 들고 있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리오프닝 하면서, 네. 중국이 경기 부양 하면서, 그러니까 즉, 아마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 한다고 하더라도 외국 쪽의 문물은 안 열 겁니다.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리고 또 건설기계 쪽도 웬만하면 자기네 거 쓰겠죠. 아, 그걸 생각해야 되군요. 그렇죠. 근데 그 중에서도 대체할 수 없는 것들. 그러니까 네. 소모품 같은 경우, 뭐 하부주행체 소모품 같은 경우는 대체할래 아직 대체 안 되는 쪽까지 있다라고 하게 되면 네. 그쪽에 대한 변화들은 계속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아, 그러면은 네. 우크라이나 관련주 이 재건 이슈 보고 들어가신 분들은 일단 나오셔야 되는 게 첫 번째. 네, 그리고 딱. 딱 지금. 회사 재무 봐서 네. 이게 그 정도는 아닌데 그러면 나오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면 조금 더 넓게 중국, 뭐 미국 이렇게 인프라 투자를 본다고 하면 조금 네. 더 사이즈가 크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대체할 수 없는 기술력을 가진 쪽으로 지금 이동을 하셔야 된다. 네, 그게 더 낫다고 보여지고 있고 그동안 부동산 헝다 이슈 때문에 좀 많이 위축된 거. 네네. 이게 이제 변화가 나오다 보니까 국내 건설 기계 업종들은 일단 중국을 좀 경계하면서 약간 줄이고 다른 쪽으로 많이 이어갔죠. 네네. 그래서 뭐 오히려 신흥시장 쪽의 인도나 뭐 미국 쪽의 성과를 좀 내다보니까 중국 쪽 비중이 낮아졌는데 이거를 다시 끌어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변화가 좀 더 들어올 수는 있겠지만 네네. 이것도 지켜봐야 되겠죠. 그래서 차라리 그냥 하부주행체 쪽에서 강점 있는 회사 그리고 또 거기서 성과 내는 회사를 찾아서 하는 게 맞겠다라고 네네. 하게 되면 뭐 유압실린더 쪽에 DY파워나 좀 조정받다가 움직이는 쪽이죠. 네네. 그런 쪽이나 아니면 대창단조가 훨씬 더 낫겠다고 물론 주가는 올랐다가 지금 다시 시도하는 과정이긴 하지만 너무 고점에 긴박한 그 시점이라 네, 예, 그렇지만 이쪽이 더 낫다라고 보면서 대응하는 게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면은 부품 쪽을 가지고 있는 쪽 네. 소모품이라고 하면은 계속되는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쪽을 지금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인프라 쪽은 저희가 정리를 해볼까요? 올해 꾸준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경기 민감 섹터가 움직이는 탄력이 있는데 가장 그래도 볼만한 쪽이 이런 소모품 관련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넓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나머지는 더 확인해봐야 될 것 같고요. 네네. 직접 가서 팔리는지 확인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소모품, 부품 쪽 이쪽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슈 빠르게 점검을 받아봤고요.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연속성이 확인되는 구간에서 질문을 드리려고 오늘에서야 이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가 쭉 밀었고요. 오늘은 주춤주춤 이제 카카오 쪽에서 매수세가 나옵니다. 저는 이게 가장 궁금합니다. 지금 움직이는 이 시세가 미국장에서 메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기업 자체에 대한 바닥 논리가 성립이 된 건지 궁금합니다. 대표님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미국 기술주와 함께 낙폭이 컸었죠. 네. 네, 거기다가 반응이 나오는 시점 정도. 그래서 하락할 때는 어떻게 손을 못 대다가 네. 이번에 어느 정도 반등하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좀 액션을 좀 취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렇다고 해서 미국 기술주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가 이제 대형 기술주와 함께 같이 연관시켜서 본다고 하더라도 미국의 기술주는 뭐 몇 분의 1 토막단 종목도 많습니다. 맞아요. 그만큼 체력 안 됐는데 네. 주가가 올랐던 게 이제 반대로 나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중에서 지금 나오는 네이버 카카오도 약간 이제 그런 입장 쪽에서 움직이는데 네이버가 좀 더 먼저 움직였죠. 맞아요. 네, 그리고 오늘은 카카오가 그 다음 타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네. 근데 이렇게 되면 이제 지금부터는 중기 저항을 안착하느냐 싸움이 나올 겁니다. 네. 네이버는 한 30만 원대 기준 전후 네. 또 카카오는 한 9만 원대 전후 이 정도가 이제 중요한 중기 저항대인데 이를 안착해서 새로운 시세가 나오느냐 아니면 여기서 아마 바로 못 갈 것 같아요. 이제 치고받고 하는 현상들이 나올 텐데 아. 네, 여기서 혹시나 이제
하락하면서 이걸 팔아 말아 했던 분들 네네. 같은 경우는 이 중기저항권에서 일단 비중 좀 관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 그렇군요. 그 다음에 확인될 때 그 다음 나머지 흐름 가지고 또 다음 대응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일단 중기저항권에서 안착하는 모습들 확인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 안착하는 거 보고 그냥 멍하니 보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안착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그동안에 못 팔았던 그 하락하는 것만 지켜보고 있었다고 하게 되면 네. 지금은 저항권 쪽에서 일단 뭐 한 10%나 20%라도 줄였다가 보는 게 맞지 않느냐. 아, 네. 지금 약간 바닥을 다져가는 구간이라서 여기에서 진입을 하거나 아니면 단가를 낮추겠다 이런 생각도 하실 것 같은데 그건 아닌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서는 되게 어정쩡한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네. 안착해서 다음을 봐야 될 국면이기 때문에 이럴 때에 대한 전략이 그냥 숨 놓고 잘 되겠지 해서 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안 될 경우를 생각하는 매매도 좀 필요하겠죠. 아, 그렇겠군요. 그런 살짝 좀 덜었다가 만약에 흔들리게 되면 다시 또 저점에서 대응하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이 훨씬 낫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상대적으로 또 이번에 국내에서도 뭐 적자나거나 아니면 뭐 실적이 완전히 뭐 꺾여서 부담되는 쪽은 아닌데 그래도 이런 성장주 개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아직 회복 못한 종목들도 한번 봐야 되겠죠. 어느 쪽이 있을까요? 워낙 좀 많아서요.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게 오늘 뭐 아프리카 TV 네네. 이런 것도 이제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네. 근데 아직 전혀 기미가 없는 게 더존 비존 이런 쪽이라든가. 사실은 핀테크나 이런 전자결제 관련주가 조금 움직였다가 역시 많이 조용한 상태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때는 그렇다고 이제 와 많이 싸니까 많이 들어가자 이거보다도 네. 일단 서서히 바닥 만들어가는 과정을 보시되 저점 이탈한다 그러면 바로 또 손절할 필요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하단부의 손절가를 잡으시고 네. 낙폭과대한 종목들도 한번 볼 때가 아닌가. 마찬가지로 NHN 한국사이버결제도 뭐 지금까지 반응은 그랬습니다. 워낙 밸류가 비싸다 보니까 네. 그래도 성장한대라고 해서 봤던 종목들이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다 보니까 이제 그렇다고 적자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렇죠. 이런 쪽에서 변화가 나오게 되면 한번 노려볼 수는 있겠는데 네. 항상 전저점대를 깨는지 여부들 한번 지켜보시면서 그의 손절가를 가져가시면서 낙폭과대 종목들에 대응도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아, 뭐 기업마다 다르긴 하겠지만 만약에 꼭 포인트 잡아야 된다면 네. 지금은 가격을 무기로 잡아야 됩니까? 아니면 조금 고점에 있는 쪽에 탄력성을 이용해야 되는 지금 시장일까요? 그거는 시장에 맞는 종목이라고 하게 되면 고점에 추세 맞는 걸 봐야 되겠는데 아하. 지금 이제 그쪽이 아니라 이제 가격 메리트죠. 네네. 이런 걸 대응한다고 하게 되면 많이 빠진 것 쪽에서 고른다라고 하게 되면 눈길이 가는 종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포인트를 좀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이어나가서 세 번째 이슈에 대한 질문도 드려볼게요. 메타버스 쪽부터 질문을 드릴게요. 네. 서서히 반응이 좀 왔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추세의 전환이라고 기대를 하고 싶은데 뭐 이럴 만한 이슈가 있는 자리도 아닙니다, 사실. 그렇다면 기술적 반등에 지금 끄트머리에 와 있다라고 지금을 진단해야 되는 거지, 대표님. 궁금합니다. 네, 메타버스 쪽 고개를 들죠. 네. 오늘 같은 경우도 맥스트 이 네. 종목 또한 8% 올라왔는데 이게 MOU 관련된 이슈로 오르는 걸까요, 맥스트가? 근데 이것저것 오른다고 하더라도 네. 기업 내용 보면은 깜짝 놀랍니다. 네. 아, 그러면 아직까지 우리가 뭐 한마디로 정의를 할 때 튼실하네, 똘똘한 한 채 이런 느낌은 아닌 건 거죠, 아직은. 그렇죠. 뭐 AR 기술 가지고 여러 가지 해서 뭐 기술력도 있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네. 중요한 거는 이제 기술력 갖고 있으니까 우리 뭔가 할 거야. 이건 예전 얘기죠. 지금 이건 그런 거 가지고 매출이 작년에 20억 나오는 사입니다. 20억이요? 네, 200억도 아니고 20억대. 그러면 저희가 기대감으로 많이 반영을 했던 구간이었던 거네요. 그런데 시총이 지금 몇 4천억대? 4천억인데 네, 20억이요? 네, 이 정도라고 하게 되면 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변화를 보게 될 때 뭐 NP도 마찬가지고요. 네. NP는 그나마 낮다고 해서 몇백억대라고 하더라도 네, 네. 지금 이런 스토리만 가지고 움직이는 장은 아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또 이런 부분 가지고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한계는 있을 거기 때문에 네. 성과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 보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고요. 네. 지금은 갖고 계신 분들 팔았다가 다시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메타버스 이제 될 거 아니야. 뭐 AR, VR도 연결돼서 될 거 아니야 싶은데 순서가 있죠. 기기가 나와야 그걸 가지고 저희가 보면서 와, 메타버스 환경에 뭐 메타버스를 적응,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메타버스 네네. 환경이 만들어져서 네. PC로 접속한다. 이거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렇죠. 뭔가 기계가 있어야 되니까 매개체가 없는 그렇죠. 건데 그러면 하드웨어 쪽은 지금도 진입해도 괜찮은 위치일까요? 차라리 그쪽 보는 게 낫겠죠. 아하. 그래서
지금 그래서 메타버스 돼 있지 않느냐? 제페토를 네. 봐라. 네. 근데 왜 네이버 안 가죠? 그러니까 왜 안 갈까요? 그런 쪽이고 뭐 또 그러면 차라리 싸이월드 하죠. 근데 안 하자 지금 인기가 문, 없잖습니까? 문 예. 열어보셨어요? 아 예, 저 안 됩니다. 예. 네, 예, 예. 판도라의 블랙박스를 예, 열리는 기분이어가지고 네. 안 되고요. 근데 이런 쪽에서 봤었을 때 차라리 기기가 먼저다. 이게 확인되고 그 다음에 컨텐츠 만들면서 환경이 나가겠죠. 네. 네 그렇게 되면은 차라리 이제 앞으로 이어질 기기와 관련된 쪽의 변화 그렇게 되면 대표적으로 카메라 쪽이겠죠. 아, 네. 카메라가 많이 필요하니까 여기를 그렇죠. 봐야 된다. 네, 그래서 뭐 자화전자라든가 네. 또 이제 나무가 얘기는 좀 드렸었고 이런 쪽이 더 낫겠다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하드웨어 쪽을 먼저 보는 게 그 순서다라는 점을 짚어주셨고요. 다음 이슈 점검 들어가도록 할게요. 자, 저희 리오프닝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는 백신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뭐 이 뉴스에 움직이는 건지 모르겠지만 서서히 리오프닝 쪽으로의 반응이 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뭔가 가시성을 보고 움직이는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순환매의 일환인지 먼저 점검부터 들어볼게요. 네, 리오프닝 돼서 나가고 싶은데 네. 돈이 없네요. 왜 이렇게 비싸요? 네, 일본 여행이 열린답니다. 100만 원 넘던데요, 대표님? 평소에 저희가 일본 가면은 기껏 해봐 2, 30만 원. 전 도깨비 아니면 안 갔었거든요. 그래서 도깨비... 예. 그게 있군요. 예. 그러면 처음에는 갈 수도 있겠죠. 처음에는 네. 와, 그래도 100만 원이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갔다 오는데 예전에 한 가격 대비해서 한 서너 배를 더 주고 간다. 일단 또 물가도 많이 올랐다. 네. 부담이 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초기 수요 이후로 계속 이어질 게느냐 네.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지금 항공주 쪽의 입장을 보게 되면 항공주는 또 오늘 LCC 계열이나 또 종목들 좀 움직이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쪽의 특성이 환율과 네. 유가를 본다. 지금 하면 부담스러울 수밖에 네, 없겠네요. 항공주 쪽에 물론 뭐 제주항공이나 몇몇 LCC 업체들은 에어부산 반사 효과 이런 것 때문에 우린 괜찮아라는 것 때문에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네. 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럼 리오프닝 키워드에서는 조금 실질적으로 소외를 받고 움직일 수 있는 쪽은 어디라고 봐야 되나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카지노 쪽의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일본 VIP 고객이 한 40% 담당했다면서요. 돌아오게 되면 기대감이 높다 보니까. 근데 그쪽이 연결될 수 있는 카지노 모니터 쪽에 네. 토비스가 더 좋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네. 또 그와 함께 점심값 많이 올랐죠? 네. 네, 런치플레이션. 아. 네, 발음이, 예. 예, 이런 쪽으로 봤을 때 차라리 그러면, 아유, 이제 비싸서 못 나가니까 구내식당 가야지 하는 회사가 CJ 프레시웨이죠. 알겠습니다. 차라리 이런 쪽이 낫겠다 싶습니다. 종목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저희 마지막 이슈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반도체 가운데 오늘 좀 약한 쪽이 있습니다. 기판 쪽이 많이 약해요. 좋다, 좋다, 좋다 하면서 올라왔다가 이렇게 쉬어가는 자리에 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기판의 오늘 하락 어떻게 봐야 됩니까? 네. 참 해도 너무합니다. 맞아요. 네, 이럴 정도로가 실적이 꼭 바로 그 전날에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은 네. 2분기 실적 상향 대표 주자 쪽으로 기판 업체들이 다 나왔습니다. 그거 나오고 그다음에 바로 리포트 이상한 거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냥 또 수주를 많이 했는데 그만큼 수주가 그러니까 증설을 많이 했는데 그만큼 수주가 안 나올 수 있겠다는 요상한 리포트 나오면서 아하. 거기다 가세된 게 수급 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냥 이게 정상적인 수급이 아니죠. 공매도가 가세되면서 그냥 그거 가지고 우르르 밀어버리는. 네. 이게 정상적인 겁니까? 우리 슬픈 현실이지만 이게 뭐 숙명이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딱 좀 많이 올랐던 겁니다. 네. 많이 올랐던 근거가 그만큼 성장의 배경이 되니까 올랐죠. 맞아요. 근데 그거 무시하고 좀 올랐다는 거 가지고 리포트 되면서 공매도 확 밀어버리는. 네. 이거 야 이게 참 욕 나옵니다. 이런 현상은. 속상한다. 예. 어떻게 그래도 그냥 활용을 할 수 있을까요? 기회로 활용을 해도 될지 덜어가야 될지 짧게 조언 주신다면요. 이럴 때는 낙폭화대가 무기겠죠. 네.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하락은 오히려 비중 늘리는 게 맞겠지만 네. 일단 멈춰야 됩니다. 이건 보시면서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기판주에 대한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원픽 들어볼 시간이네요. 대표님, 오늘 5개 이슈 가운데 어디서 원픽 나오셨을까요? 네, 카메라 얘기 차라리 카메라가 더 기본이다. 아하. 이 얘기는 이제 솔직히 로봇 관련주보다 네. 로봇의 눈인 카메라가 더 좋을 것 같고요. 네네. 네, 그리고 앞으로 UAM 드론 날아다니는데 오호. 드론의 눈인 카메라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이디어 네. 괜찮네요. 네, 그래서 자화전자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들 챙겨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증설했기 때문에 나오는 여러 가지 기대감 네. 생각하게 되면 지금부터 가격대 한 좀 올라왔네요. 예, 한 28,500원대 정도가 가장 좋지 않을까 싶고요. 네. 목표가는 지난 고점 때 넘어서는 한 34,000원대 그리고 또 손절가는 26,5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